안녕하세요.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평소 보험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상담도 사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보험을 점검받고 문제가 있다면 리모델링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그러시군요. 50대 부부분의 사연입니다. 일단은 두 분의 자녀도 두고 계시고요. 가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가입하셨던 가족들의 보험 상태 좀 어떠했는지 선생님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사례자분은 일단 여러 설계사분들한테 네 번이나 리모델링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보장 자체로 본다면 흠잡을 데가 없이 설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한 담보 중에 암 진단이 조금 과하셨습니다. 또 가족력을 생각하더라도 많은 진단금과 갱신형이 많았고 소멸성 보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보험의 리모델링이었지만 암 진단이 조금은 과했다라는 한 줄 평이었는데 구체적인 가입 보험의 형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납부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4인 가족이 월 보험료 135만 원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골고루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남편분은 총 60만 원에 생명보험사 갱신형 30만 원으로 암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손해보험사에 만기 환급형, 순수보장형 합해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손해보험사 위주의 보험으로 총 37만 원, 생명보험에는 7만 원으로 총 44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자녀 두 분 역시 어린이 보험으로 생명사 갱신형으로 암 보험금을 각각 16만 원과 15만 원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가족은 손해보험사 가입 비율과 순수보장형이 많았습니다. 물론 환급형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지만 갱신형보다는 적절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 보험의 비중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가입된 보험의 보장 규모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이 가족은 네 번의 리모델링을 걸치면서 신기할 정도로 보장 범위, 보장 금액, 담보 내용이 같았습니다. 암에 대한 가족력 때문에 암 진단금이 각각 3억 5천만 원이고 유사암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 2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제 5천만 원, 그 외 각 수술비 1천만 원 등 각각의 보장 담보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망 보험금도 1억 원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가입 내역 중 다른 부분보다도 암 진단금이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앞서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고 리모델링을 잡아주셨는지 그거부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 사례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납입이 가능하셨습니다. 더욱이 가족력으로 보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시다 보니 보장의 범위나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보험의 리모델링이라 하면 무조건 금액을 확 줄이거나 반드시 무언가를 또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리모델링은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은 비슷한 보장, 비슷한 보험료에 사라지는 내 돈을 살려보는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없어지는 보험료 대신에 살아있는 보험료로 바꿔주신다고 하니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리모델링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순수 보장형을 만기 환급형으로 만들어드리는 리모델링입니다. 순수 보장형은 사라지는 돈, 만기 환급형은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해하기 쉽게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남편분은 납입하는 총 60만 원에서 순수 보장형에 40만 원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을 총 5만 원으로 감액해드리면서 만기 환급형을 2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려드렸고요. 아내분은 총 납입하는 44만 원에서 순수 보장형으로 내고 있는 2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감액, 역시 만기 환급형으로 2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은 아예 순수 보장형에서 만기 환급형으로 16만 원, 15만 원 동일하게 변경해드렸고요. 단 보장 부분에서 암 진단금이 과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역시 3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 줄이고 환급형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다 비싸기 때문에 진단금을 낮춰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점점 적용 분야를 확대하다 보니 암에 대한 비용이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암 치료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보험도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진단금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수보장형 위주의 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바꿔주신 격인데요. 이 환급받은 보험료 나중에 되면 규모가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분들은 손해보험사 위주로 가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손해보험사는 만기 환급형이라도 납입 완료 시점부터 보장 나이까지 환급률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가입할 때 보험금은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만기 환급으로 리모델링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과 후를 보시면요. 남편분은 전 가입 시 총 보험료 2억 4천만 원을 80세까지 납입을 하고 남은 돈은 0원입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1억 5천만 원을 납입하시고 1억 2천만 원을 살려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은 1억 5천만 원과 1억 3,680만 원의 사라진 돈을 잡아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각 3,840만 원과 3,600만 원을 납입한 후 80세까지 유지를 한다면 7,680만 원과 7,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리모델링 포인트, 내가 낸 보험료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만기 시에 다시 되돌려 받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모델링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사례자분의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내야 하는 보험료 6억 8천만 원에서 4억여만 원으로 돈을 살려드렸는데요. 리모델링에는 이거다 하는 특별한 답안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처한 상황, 고객들이 원하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듯이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완벽한 보험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